안녕하세요. 희성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꼭 보셔야 될 거예요. 댓글에서 어느 꽃님이 저희 집 제라늄은 왜 꽃이 안 펴요? 순직기를 계속 해주는데도 꽃이 안 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꽃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순직기를 해주라고 했지 계속 해주라고는 안 했잖아요. 순직기를 해주시고 그 순직기한 부분에서 이파리가 두 개가 나오고 네 개가 나오고 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순직기를 해주세요 했더니 계속 순직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순직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꽃대가 어디서 생기겠어요? 어디에서 새로운 잎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겠어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셔서 순직기를 해주신 다음에 차분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오늘 보이는 제라늄 두 개는 제가 순직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꽃은 아직 없지만 엄청 이파리들도 튼실하고 가지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하면서 키워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쪽 부분에 이렇게 새로운 가지가 여린 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다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잘라주냐면요. 이렇게 가위로 일단은 칼로 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가위로 요 끝을 잘라주세요. 보이실려나요? 아유, 이파리가 가려가지고 안 보이네요. 이렇게 가위로 요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르셨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찾아보시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또 자를 부분이 있는지, 요런 것들, 요렇게 막 밑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냥 다 잘라주세요. 저는, 하긴 이건 제 방법이에요. 또 그렇다고 각자 또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참고만 하시는 거지, 무조건 다 따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요렇게 해서 가지를, 정리를 먼저 해주시고요. 요거를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거는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요 밑에가 또 통풍도 잘 되고 물주기도 좀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꽃대가 보이시죠? 요 꽃대는 지금 이제 여기 순따기도 해준 자국 요 까맣게 보이죠? 요렇게 순따기도 열심히 해주고 한 결과 요렇게 됐는데요. 요거를 그냥 키우셔도 사실은 돼요. 그런데 그냥 키우시면서 이게 이제 약간은 이 묵은둥이처럼 이렇게 목질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질화된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제라늄도 늙어가지고 조금 힘들어해요. 그래서 새로운 가지로 자꾸 삽목을 해서 새롭게 어린이 제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히 여름도 건강하게 나고 잘 나는 거를 제가 경험상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파리들도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크고 조금 햇빛을 가리고 이런 이파리들은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골고루 햇살을 받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이파리들이 잘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저는 뭐 외목대나 뭐 이런 걸로는 키울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복잡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삽목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 보이시나요? 요 부분을 잘라서 일단은 여기도 정리를 해주겠어요. 지난번에 여기를 한번 삽목을 했던 자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삽목했던 부분. 여기, 까맣게. 여기 잘라서 삽목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순직기를 전체적으로 미리 좀 해줬더니, 이렇게 새로운 새싹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순직기를 계속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순직기를 해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순직기를 계속 해줬는데도 왜 우리 집엔 꽃이 안 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더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이제 나중에 차차 이렇게 좀 하면서
수영도 좀 다듬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잘라내겠어요. 지저분하고 또 조금 복잡해 보이고 이런 것들은 잘라내고요. 이게 지지대를 옷걸이로 만드는 건데요. 이 지지대 이렇게 해서 지지를 해주세요. 뭐 물론 뭐다 있다는 그런 데 가서 사셔도 되고요. 저는 주로 재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라 세탁소 옷걸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지를 해준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키워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아우 이거 보세요. 삽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 어린 삽수라서 이게 잘 아마 뿌리가 내릴 것 같아요. 요거는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를 또 하는지 요거는 이상하게 거리대 위에 얹어 있어서 그런지 꼭 거리대 위에 얹어 있는 것들은 제가 자꾸 물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파리 보세요. 이 이파리가 변이가 왔어요. 이파리가 막 가지가 이상, 모양이 이상하죠? 잘 보이시나요? 이거 보세요. 정상적인 이파리는 이런데 여기는 막 가지가 중간에, 어머, 이상하게 생겼죠? 이런 것들은 변이가 온 거예요. 모양이 이상하죠? 안 이쁘고. 이거 보세요. 똑같은 가지에서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병 들었나 싶어서 요 뒷면을 봤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여기에 아이고 이게 카메라로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순짓기 한 자국이 있죠? 이렇게 순짓기를 자주 해주시면 새싹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순짓기를 해주셨으면 어느 정도 이제 기다리시는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했던 율리아나 연지곤지처럼 얘도 요 밑동에 요 부분에서 많이 올라온 게 보이시죠? 요런 것들 요런 부분을 좀 잘라주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물을 좀 살짝 말려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물이 흥건하고 물을 어저께 줬는데 오늘 자르거나 이러면 여기 윗부분에 습이 차서 자른 부분 쪽으로 물움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셔가지고 여기도 가위로 싹둑 잘라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잘라주셨죠? 잘라주신 다음에 이제 따로따로 이제 놔두시고 정리를 어느 부분을 할 건가. 여기에 주된 목대가 여기예요. 그런데 이 옆에도 엄청 또 길게 새로운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깝다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도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 꽃대까지 물었죠. 그런데 생각하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큰 거를 위해서 일단은 작은 거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새롭고 튼튼하게 그리고 어린 세라로 키워서 여름에 예쁜 꽃을 보고 또 여름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밑에 부분을 조금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키워주시면은 훨씬 더 제라늄 키우시기가 좋아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는 다 지피로 삽목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이렇게 했죠. 이렇게 환경이 좋으면은 새로운 가지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잘라서, 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서 키우시다 보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는 외목대처럼 예쁘게 될 수도 있고 또꼭 외목대 아니면 어때요? 외목대가 이쁘긴 해요. 그런데 외목대를 만들려고 막 무리하게, 하시다가 또 잘라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목대로 키울 수 있는 건 키우지만 크게 외목대를 키우려고 뭐 억지로 막 뭐를 어떻게 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이 정도 이렇게 잘 일단 뭐 그냥 외목대처럼 돼버리긴 했는데 여기 위에서 조금 더 키워서 잘라주려고요. 요번에 여기 부분은 안 자르려고요. 왜냐면 여기 부분을 까지 자르면은 조금 얘가 너무 안쓰러울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놔두고 지켜보려고요. 벌써 삽수가 여러 개가 나왔죠. 이렇게 삽수들을 지피에 꽂아서 이렇게 키우시면은 이제 여름에,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면, 준비하시면 나중에 딱 닥쳤을 때 큰일이 없다는 옛 선조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키웠다가 여름에 보내고 또 여름 지나서 또 여기저기서 또 막 들이고 다시 또 여름 맞아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공부한 거예요. 근데 저는 공부를 뒤늦게 해가지고 조금 진짜 수업료를 좀 내긴 했죠. 그런데 수업료 낼만 해요. 사시사철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진짜 이게 뭐 명품 백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일단은 기쁨을 주는 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취미가 생겼다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꽃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마음도 예뻐지는 것 같아요. 마음도 곱게 써야지, 꽃처럼 너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또 나중에 꼭 필요하시거나 좋은 이웃들과 꽃 친구들이 있으면 그분들께도 또 나눔해 드려야지. 제가 먼저번에도 삽수 나눔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삽목을 하고 있어서 자리는 좁은데 삽목 놀 자리가 없어서 막 안방 한 귀퉁이까지 차지를 하고 막 이랬거든요. 열심히 오늘 또 자른 게 한 삽수가 한 10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키워서 여러분들께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여러분 희선이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가 온다고 우중충하다고 기분까지 우중충하게 지내지 마시고 활기차고 즐겁게 많이 웃으시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